그러면 뭐 하시네? 일단 가볼까요? 샷 들어가는 건가요? 이제 들어갔어요? 네,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네. 자, 이제 여러분 이제 이미지 관리 이제 시작하자. 오케이. 한마디 추가되는 건가요? 아니면 아, 추가 안 돼요.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그리고 후렴은 그럼 너 혼자 네 마디 나와. 아니 지인 자매가 네 마디 나오고요. 너 혼자 나. 너 혼자 나. 삭제해 주시고 여기 한 세 번 잘라서 연속 붙여드릴게요. 지인 자.
그럼 너 혼자 네 마디 나와. 그럼 너 혼자 네 마디 나와. 그럼 너 혼자 네 마디 나와. 덕혜 오빠 그 곡 다 끝나고 나 찬양아리 할 때는 원래대로야. 촬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. 그래서 덕현 오빠가 되게 지금 가식적이에요. 되게 스카이캡슬 나오는 거. 자 기타 한 분이 오셨으니까. 그래서 전등불려 이제 선호 형제 시작할까요? 자 이렇게 좋은 날. 아니 가져가요? 가져가. 어? 가요 12시쯤 가지고 올 거야. 아니 나 1시까지 파주에 가야 돼 일하러.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모인 거야. 그럼 못 먹겠네. 아니 뚜레뚜레서 하나 가져가는 건데 안 돼. 미리 사올까? 지금 사올까? 다른 사람 시켜. 그거 때문에 아니 근데 밖에 다 연습 다 연습하고 있어요 밖에. 나 혼자 사면 되지. 너 다 했잖아. 아니 이제 바로 너가 한 게 뭐야 그럼 지금까지. 빨리 뭐라도 찾아. 뭐 찾고 계속 그러고 있어. 야 아 그러시나요? 이제 앉아 빨리 앉아.
방송 일단 잠깐 꺼봐요. 맞아. 전도사님 안 오시네요. 전도사님 차가 멈춰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오셨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괜찮으세요? 차는 왜 갑자기 멈춘 거예요? 전도사님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어요. 아 방송 중이에요? 아니요 녹화 중이에요. 안녕하세요. 할렐루야. 안녕하세요. 덕현이형 할렐루야 씨는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. 3년 만에 처음인데. 바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나이상한 내용. 이번은 후렴만이야? 네, 후렴만.